Xin chào, tôi là Tô Nhất Huy. Tên Hàn Quốc là Cho Nghi Mang. Ông bà rằng hai mươi nhì đã ông mà thùng sinh học cô hàm bộ in đô ấy nên thật là để thả gắt chứ khá bộ có sức phẩm.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1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다문화 가족은 우리 사회에 보다 적극적인 참여에 나서고 있습니다. 같은 그런 느낌. 뭐 쭉 여기 있어야 되죠. 우리 딸 옆에 있으니까 위로해 주니까 저도 진짜 무슨 행복합니다. 와, 너무 너무 몸이 가볍고 예. 벌써부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멘탈이 정말. 야, 에바를 여기서 또 보게 되네. 아. 그냥 스물스물 시작해볼까요? 우리 세상스럽게 하게. 맘프에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계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2021 맘프 토크쇼 나 한국 산다의 진행을 맡게 된 배우 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아들의 아빠이자 하지만 우리 집 첫째 아들은 바로 나. 오늘 맡게 된 김희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첫째 아들 잘생겼네. 막내 아들 아니에요? 아, 첫째, 첫째. 네. 대한민국 넘버원 이주민 축제인 이 맘프 토크쇼에 진행을 맡게 돼서 저 진짜 기분이 좋은데 우리 오늘 함께 토크를 진행할 우리 게스트분들 소개해볼까요? 방송인 겸 사업가 노총각 럭키입니다. IT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 알리오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국제회의 통번 역사 러시아에서 온 에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프로페셔널 유다. 와. 반갑습니다. 저 오무 잘해요. 오무만 주시면 오무가 알파고. 어묵이에요, 알파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오는 한국 며느리 크리스티나예요. 편한 마음으로 바람 쐬러 왔습니다. 생기는 냄새 나죠? 예, 예. 해먹는 냄새. 먹는 거 아니에요? 맛있게 밥 먹어도 그리고 이제 중요한 한 분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맘프 2021의 집행위원장이자 이주민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고 계시는 경남 이주민센터 이철승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외국인이 살기 좋은 사회, 내국인도 살기 좋다. 이 맘프가 어떤 축제인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현재 한국에는 250만 명 정도의 외국인 주민들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축제장에서 서로가 좀 하나가 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축제를 만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뭐 특별한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내 옆집 사는 언니, 오빠의 이야기 그리고 또 우리 아이의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진짜 담백하고 솔직하게 우리 평범한 이웃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벨라루스에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뭐 네. 축구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잘 아실 텐데 네. 벨라루스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제가 갑자기 국가대표 된 느낌. 국가대표시죠? 소개, 소개. 네. 폴란드와 러시아 사이에 껴있는 나라고요. 작은 나라인데. 혹시 샤갈 아시나요? 샤갈. 네. 벨라루스는 샤갈의 고향이기도 해요. 네. 근데, 벨라루스? 그게 어디, 뭐, 벨기에? 뭐, 방글라데시? 방글라데시? 뭐, 어디지? 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해요. 네. 네. 대표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 혹시 있어요? 궁금해요. 제가 쉽게 기억하게. 네, 벨라루스가 감자 요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감자는, 감자 요리 300개 이상 있다고. 300개요? 네. 저보고 놀러 갈게요. 감자
좋으시나봐요. 항상 얘기하거든요. 감자요리로 유명한 나라. 감자가 진짜 맛있어. 크리스티나 씨는 진짜 정말 오랜만이에요. 제 옛날에 저희는 미수다에서 봤었죠. 맞아요. 10년 아직 아파트 계신 했어요. 목소리에서 느껴져요. 진짜 한국에 오고 나서 항상 바쁘게 해요. 조금 글로벌하게 공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15년 동안 우리 신랑이랑 알콩달콩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잘 살고 있어요. 완전히 시어머님과 함께. 아 근데 우리 네. 전태풍 씨랑 알파고 씨는요 이제 귀화를 하셔서 네. 예,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와, 알파고도 귀화했어? 네. 아니 제가 아까 그래서 궁금해서 아니, 그 주민등록증에 뭐라고 써있어요? 했더니 또박또박 알파고 다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 알파고가 성이고 네. 아, 신하 씨가 이름이에요. 저 알파고 제가 먼저 출시됐어요. 근데 이제 귀화를 하셨다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친근하고 반가운데 두 분에게는 큰 결심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떻게 귀화를 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많이 알아봤어요. 그럼 여기 와서 도착하자마자 그 구단이가 그냥 공부시킨 거예요. 거의 맨날. 아, 귀화를 하는데도 시험이 있으니까. 그 처음 와서 그냥 여유 있어서 아 연습 때문에 뭐 조금 맞추면 괜찮은데 종이 받으면서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두 번째 했을 때 거의 붙였어요. 야, 두 번째 맞아요? 거의. 거의 붙었어? 아, 두 번째 세 번째 붙였어. 아, 세 번째. 아, 두 번째 거의. 30판. 근데 두 번째 시험 봤을 때, 아, 이제 좀 이거다. 아, 이 무슨 말이 아는데. 저희부터 자신감 생겨서 세 번째까지 그냥 쉽게. 야, 아이고, 고생이 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좋아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데요. 90점 이상이 나가야 그게 합격이고, 예. 그 밑에가 나오면 떨어진다는 기준이거든요. 럭키 씨도 시험 보셨어요? 저는 올해 시험 보고 봤는데, 제가 86인가 87점이었어요. 3점 아까워서. 맞아요. 그래서 다시, 네. 왕들이 사는 집으로 직무와 생활을 같이 한 공간은? 아, 어떡하지? 나 이런 거 모르는데. 재수 삼수를 하는 이 어려운 시험에서 처음으로 100점 만점을 맞은 어쩌면 한국인보다도 더 한국인 같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니 알파고 씨를 쉽게 붙으셨겠어요? 아 일단은 저는 뭐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일했던 회사가 터키에서는 정치적인 문제에 좀 휘말려서 우리 회사 선배들 다 감옥에 갔어요. 아이고. 저도 반정부 언론인 돼서 이제는 결심해야겠다. 나 이미 한국에서도 오래 살았는데 그럼 이제 나는 한국인 돼야겠다 해서 두 번째 때 이제 붙었어요. 머리 좋네.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질문 중에서 몇 개 기억나는 네. 게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설날에 아이들한테 입히는 옷을 네. 뭐라고 하는지 그 하나가 있었고 한복? 한복 아니에요? 아니 설빙? 설빙. 네, 설빙. 아~ 네. 그리고 네. 밤이 제일 낀 날에 네. 먹는 음식이 뭐예요, 한국에서? 밤이 제일 낀 날에? 맥주! 막걸리! 그거 아니야? 저도 맥주라고 쓰는데 그거에서 바로 3점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근데 정확히 하추. 뭐예요? 하추! 그 애국가를 제대로 못 불렀어요. 음식까지. 아, 귀화 시험 보러 갔을 때 애국가도 불러요? 네, 그거는 1점부터 4점까지 다? 예, 이거는 그 딱 그 악보에 맞게 불러줘야 되는 저 음치여가지고. 아, 그게 또 뭔지. 그럼 지금은 이제 애국가 4절까지 가능하신 건가요? 아, 예. 아, 자, 하나, 둘, 시작! 내 한 사람 내 하늘로 길이 보존하세. 음정도 발음도 어딘가 어색하지만 표정만큼은 진지합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나 애국가 부를 때 나 그냥 부른 거 아닌데 나 가슴에서 와요. 이렇게 패션 많이 있어. 오늘 토크가 충분히 잘 풀릴 것 같아요. 네. 예. 토크쇼 나 한국 산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한국인이랑 외국인이 결혼하면 우리는 그냥 보통 다문화 가정이라고 불러요. 네. 그런데 이 다른 나라에서는 이 다문화라는 말이 좀 생소하다고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이태리에서 사실 다문화 단어 없고 그냥 인터내셔널 패밀리라고 해요. 그냥 국제가정. 거기에는 아예 없어요. 인도도 거의 터키랑 비슷하게 사실 우리도 맞아. 민족이 되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피부 색깔하고 이렇게 해서는 약간 다른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뭐 멀티컬처럴 패밀리라고 하거나 뭐 어찌됐든 인터내셔널 패밀리.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명칭 같은 게 없어서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저희도 멀티컬처럴리즘 이런 식으로 영어에 외래어를 써서 번역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러시아어로도 따로 그걸 표현하는 단어도 없고 그리고 그냥 러시아 내에서도 그런 가정을 따로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지칭하는 게 따로 없고 그냥 가족. 그러니까 이제 뭐 다문화라고 딱 들었을 때 이게 뭔가 좀 차별적인 느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국제 가정이 아니라 다문화 가정이라고 쓰게 된 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요. 그러게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지금 그 이 자리가 저한테 굉장히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예. 아니요. 저는 그 뭐 예를 들면 다큐나 뭐 시사 토크 이런 거는 좀 더 나가서 적용이 되는데 네. 다 이렇게 하니까 제가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지금 여기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그럼 일단 편하게 노래하고 그냥 치고 시작하셔도 되는데. 좀 예능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제가 잘 못 푸는 것은 여러분들 좀 받침을 해주시고요. 예. 우선 다문화 가정 뭐 이런 말들은 편견 없이 사실을 그대로 직시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미 굉장히 편협하게 쓰고 차별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안에서 오신 분들과 한국인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네. 코시안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코리아 플러스 아시안을 결합을 해서 코시안. 그 다음에 그들의 가정들을 혼혈 아이들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네, 혼혈은 왜 차별 느낌이 있어요? 이 혈액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사람의 피인데 이 피의 차이점을 가지고 사회적 용어를 만드는 것 자체가 편견이 들어갈 수 있고 그것이 곧 차별을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국제사회 일반 학문계에서도 이런 말들은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는 이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우리 청년들도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입대를 하고 있고 또 다문화 학생 수도 매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직장, 군대 등 뭐 어디서든 이제는 다문화 2, 3세를 우리가 만나는 게 전혀 낯설지 않죠. 맞아요. 이게 OECD에서는요. 이주민, 다문화 2세 등 이렇게 이주 배경 인구가 전체 인구의 5%를 넘을 때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이 되면 네. 우리 대한민국도 이주 배경 인구가 총 인구의 5%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문화라는 말 대신에 어떤 단어를 쓰면 좀 그런 느낌이 덜할까요? 편견과 뭐 선입견의 느낌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안 쓰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아예 구별짓지 말자. 그러면, 네. 너무, 왜냐하면 이 단어 자체가 뭘로 바뀌어도 어떻게 보면 그것도 다른 형태의 구별이 될 거고 그래서 단어를 새롭게 뭐 찾는 게보다는 조금 아예 안 쓰는 게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제 개인적 생각. 네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러시아 국적인데 네. 그러니까 그 외국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처럼 생겼지만 한국인 그 국적이 그렇죠. 이해하셨으니까 한국인. 아니, 편의점에서 가끔씩 아주머니가 저보고 오 한국말 잘하시네 하거든요. 귀화하기 전에는 기분 너무 좋았어요. 그래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 정도 진짜. 근데 이제 귀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한국말 안 돼요? 아주머니도 한국말 잘하시네요. 이거 조금 더 깊이 설명. 인도가 또 영국에서 300년 지배를 당했잖아요. 네. 그 인도에서도 영국 사람과 인도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이세들이 되게 많아요. 생김새가 되게 약간 백인처럼 생겼지만은 저희가 이 사람을 외국인이라고 뭐 다문화 이런 걸 안 쓰고 그냥 인도 사람이라고 이렇게 인식하고 생각하거든요. 미국과 같이 여러 이민자들이 모인 나라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아메리칸이라고 앞에 정체성을 붙여주는 거죠. 아시안 아메리칸 뭐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것처럼 한국에서도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그분들이 스스로가 자기 나라에 대한 자기 문화에 대한 주권과 자긍심을 지닐 수 있도록 사회가 보호해줘야 되고 그분들 스스로도 자기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오히려 내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글로벌 패밀리 어떨까요? 글로벌 패밀리. 외래어이니까 순한국어 좀 찾아야 됩니다. 국제가족 우리만. 지구촌 가족. 지구촌 가족. 지구촌 가족.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우리가 다문화라는 표현 대신에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끼리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내가 자랐었던 문화랑 한국 지금 현재 사이 문화 사회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우리의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맞아, 맞아. 이 교육이 우리가 그래서 뭐 결혼 그리고 출산 또 뭐 육아 교육까지 이런 과정들을 쭉 거치게 되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솔직하고 또 깊은 대화를 한번 해볼까요? 변한 아기 팬티 입고 그냥 뭐 무겁게 다니는 거예요. 하루니까 자기 나이 또래들이랑 비교하면 말을 진짜 잘해요. 빨리 일어나서 빨리 와. 그 식으로 약간 미국 꼰대. 애들이 되게 어른보다 훨씬 더 강해. 아, 그래. 네. 우리가 너무 약해 엄마 아빠가. 애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요, 국제 가정의 시작이자 출발점, 바로 결혼입니다. 와, 네. 결혼. 씨의 결혼 사진입니다. 사실 우리 11월 5일에 남편이랑 10년 결혼 기념일이에요. 10년 되셨어요? 저기 10년 전 사진이에요? 10년 전 사진. 이야. 우연히 국제 부부 결혼식을 제가 봤어요. 근데 실제 세리머니가 너무 색다르고 또 야외에서 화려한 의상을 입고 그런 모습을 봐서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그렇게 결혼식 해야지 생각하고 우리 시어머님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셨어요. 네. 아 지금 보여지는 사진 저 아름다운 신부는 누굽니까? 에바 씨네요. 이야. 아니죠, 그렇죠? 러시아죠. 네, 네, 저희는 예식을 올리고 나서 피로연을 굉장히 길고 좀 신나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피로연장으로 들어가는 사진이고. 뭐 드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뭐 시어머니가 약간 며느리랑 이제 아들을 환영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빵 같은 거를 뭐 준비하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그 빵을 누가 더 크게 베어 무느냐에 따라서 뭐 그 집 가장이 이제 정해진다 뭐 이런 게 있어요. 누가 가장 크게 물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괜히 그 테를 제가 다 끌고 온 거예요. 많이 물었구나. 그래서 적당히 물었어야 됐는데 쓸데없이 그렇게 돼가지고 가장이 되셨어요? 지금 그런 거 같아. 어머, 역시! 아, 두번 하셨구나. 어머, 두번 하셨네. 아니, 너무 옛날인데 이거. 11살, 10살 때 우리 네. 친구였어요. 아, 네. 아 진짜요? 아, 그럼 와이프 분도 뭐 한국인 장모님도 한국사람. 와, 너무 잘 만났어요. 아, 진짜 잘 만났어요. 어지마! 아, 진짜 귀여워. 야, 기적이네, 진짜. 저, 다 닮았어요,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와, 멋있다. 멋있다. 다른 이미지. 멋진데, 서울대 대학에서 여기. 서울대다, 나는 서울대. 터키에서 결혼하신 거예요? 네, 저는 처음에 터키에서 결혼했고, 다음 한국에 와서 두 달 이후에 다시 결혼식을 올렸어요. 아, 그 너야? 결혼했구나. 네. 이게 너야? 저는 결혼한 지 8년 차예요. 자라남 우리 알파고 씨의 지금 이제 결혼 웨딩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네. 결혼 전까지는 전쟁 같은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나름. 예. 자,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바로 이겁니다. 나는 결혼할 때 네모라는 누명을 풀어야 했다. 알파고 씨가 누명이 있었던 거예요? 예. 나는 재혼이 아니다라는 누명. 그러니까 두 번째 결혼이 아니다라는 누명. 나는 88년생이 확실하다는 누명. 서울대 학력을 가지고 있는. 학력 위주요? 학력 위주? 학력 위주? 그냥 아예 그냥 한번 볼게요. 자. 예. 자, 나는 결혼할 때 아내를 때리지 않는다는 누명을 풀어야 했다. 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워낙 좀 있으세요? 왜? 아니, 워낙 한국에서 좀 약간 중동 남자란 한국 여성이 결혼하면 좀 약간 맞는다. 오? 중동 남자들이 이제 부인을 때린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인식이 있는데 결혼할 때는 집사람의 이제 가족이 너무 많이 집사람을 괴롭혀도 결혼하면 저 맞아 죽어.
아~ 결혼하지 마. 너 미쳤어? 아이고, 너 뭐가 생각해. 너 뭐가 부족한데 중국 남자랑 결혼하냐? 아니, 어느 정도라면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한 지 한 4년, 5년 됐는데도 친척들이 중간중간 연락을 해요. 그래요? 예림아 진짜 솔직히 얘기해. 알파고 너를 데리고 있는 너는 잠고 있는 거지 결혼을 유지하려고 아기를 생각하고. 장인 어른이 좀 약간 진보적이신 분이니까 만나봤는데 와 이 친구 괜찮은데 하셨고 그리고 저도 좀 약간 언론인이잖아요. 예전에 제가 싱클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다 찾아봤어요. 국제 결혼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전 남편의 모습 그날을 생각하고 미리미리 손놨다. 좋은 남편의 모습이래. 머리 잘 썼어요. 그래서 이제 지 사람을 가지고 보고 아 좀 믿어보자 한번. 아 장인어른은 이제 그렇게 해서 직접 대변을 해가지고 이제 진실을 밝혔고 근데 또 어머님이 또 남아 계시는데 네. 저희 제작진이 네. 알파고 씨가 결혼 전에 이렇게 걱정을 하는 그 장인 장모님께 직접 마음을 담은 친필 편지를 이렇게 입수를 하셨대요. 아, 그 편지를 썼어요? 예. 일주일 시간 한번. 자, 그럼 제가 살짝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알파고 씨가 쓴 편지인데요. 어머님. 극증하지 마세요. 극증. 네, 그리고 극증은 걱정. 네. 써놨어요. 제발요. 예림 씨가 윤 씨 왕국의 공주였다가 이제 알파고 제국의 여왕이 된 거예요. 당신들한테는 사위 아니고 아들이 되겠습니다. 아들이 예, 우리 그 부인분의 친척분들께도 이 기회를 빌려서 좀 영상 편지 한번 쓰세요. 여러분 이제 집사람한테 연락을 하실 때 예림아 너 알파고 나 맞는 거니? 참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림아 제발 알파고를 때리지 말라고 감사하겠습니다. 꼬집으라고. 지금 알파고 씨가 자기 그 경험담을 조금 유머 있게 다뤘지만 예. 모슬림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심합니다. 그리고 모슬림에 대한 단편적인 것만 언론에 확대돼서 알려지다 보니까 마치 모슬림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잘못된 근거에 의해서 편견을 갖다 보니까 많은 차별이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이제는 이 무슬림 출신 사람들도 한국 사회에서 제법 많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중동도 이해하는 것들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리 시어머니라는 알콩달콩 잘 살고 있는데 네. 또 우리 시어머니 처음에 반대했어요. 네. 사실 저를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거 아니라 네. 그냥 국제 결혼하면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네. 그냥 가족과 함께 떨어져 있고 그냥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도 서로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좀 힘들지 않을까 그냥 같이 살면서 편안하게 제가 어느 날 뭐 샤워하고 그냥 팬티 입고 그냥 뭐 무역 다니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이니까. 저희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봐야 되는지도 몰라가지고. 뭐보다 제가 시끄러워서 우리 시어머니 소정기 없겠다고 필요 없겠다고. 엄청 웃길 일은 없다고. 이게 진짜 외국인이라서 갖는 좀 그런 편견 오해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어때요? 러시아 아니면 뭐 몽골 아니면 뭐 유럽 이런 국가 이제 여자분들을 그 노래방 도우미 이렇게 하시는 걸로 예,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대학생 때 그냥 친구랑 노래방을 놀러 갔는데 노래방 사장님이 갑자기 왔어 옷 갈아입고 나와 이러시고 왜요? 노래방을 왔는데 왜 옷을 갈아입어야 되냐 찜질방도 아니고 아 그래 뭐 저렇게 생긴 사람들은 저런 일을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공개된 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연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과 외국인 분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편견들이 상대방에게는 굉장히 심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아시아에서 오신 그 결혼하신 여성분들에 대한 아주 부정적이고 지극히 일부의 뭐 한국 올 때 결혼할 때 얼마를 지불한 적이 있느냐 편견을 가지고서는 그분들을 대하는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문제들도 왕량 있습니다.
아프터크쇼 나 한국 산다. 지금까지 국제 가정의 결혼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 다음 주제는 이제 결혼했으니까 그 다음 뭡니까? 출산이죠. 출산입니다. 예. 아이가 갓 태어났을 때는 진짜 기쁨만이 넘쳐요. 고민이 별로 없어요. 그저 아이가 잘 먹고 잘 자고 그것만으로도 고민이 없는데 이제 아이가 걸음만 하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입을 떼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고민이 막 생겨납니다. 자, 과연 한국에서 사는 국제가정에서는 어떤 고민이 있을지 우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어요.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아이들에게 모국어를 가르치고 싶다. 모국어는 고국의 언어예요. 그렇죠? 네. 과연 누구의 사연일까요? 저예요. 알리우나 씨요? 네. 저는 아이들한테 러시아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그게 의지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한국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또 한국 유치원에 다니니까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오히려 더 잘 배우는데 그렇겠죠. 근데 러시아어를 가르치려고 하면 같이 말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네. 주위에는 특히 저의 딸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로 얘기를 해보자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을까 큰 고민거리예요 요즘에. 저도 지금 이제 아기가 없는데 저도 그때 러시아어를 많이 안 쓰려고 했었거든요. 오히려 한국어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냥 친구들이 한국 친구들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엄마만 러시아어를 쓰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한국어를 하니까 러시아어를 엄마랑 굳이 안 해도 엄마는 한국어를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한국어를 지금 알아듣는 상황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똑같이 애들이 러시아어를 알아듣긴 알아들어요. 근데 이제 말을 걸면은 말을 해봐라고 하면 사실 그것도 사실 안 좋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더 애기가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거부감이 커질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든 그 환경을 조금 확장하는 맞아. 그런 것밖에 할 수 없는데 이제 뭐 러시아어 노출 출이나 제가 또 책 많이 읽어주기도 동화책이요? 해요. 동화책. 네. 오늘도 제가 사실 한 권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예. 러시아 동화책이에요? 네. 네. 제목은 이 여자 아기가 엘리나라고 하는데 네. 네. 엘리나가 포용성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제목이에요. 저는 아기가 없어서 궁금하는 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한데 오늘은 친구랑 한국어를 배우고. 또 이렇게 자기 나라 언어를 배우면은 애들이 순수한 나이인데 헷갈리거나 어려워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이제 다들 그 얘기 잘 파고 왜 터키어를 지금 시켜? 왜 하루니는 터키어로 얘기해? 내가 헷갈릴 거야. 한국말도 못할 거야. 했는데 하루니가 자기 나이 또래들이랑 비교하면 말을 진짜 잘해요. 예. 문학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예. 문학적으로 심지어? 이렇게 좀 약간 아 이거 좋은 생각이 아닌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얘가. 아빠 닮았나 봐요. 근데 선생님도 계시네. 터키 말도 알아들어요. 유라파 조비 샌랭기 꾸시 아비 뭐 아비네 응 뭐 봐봐 선생님은 외국인 분 많이 모시는데 예, 그 이중 언어를 어려서부터 가르치게 되면 혹시 아이들이 언어 발달이 늦거나 혹은 뭐 교육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를 겪지 않을까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미국의 이쪽 분야의 전문가의 연구 결과도 3세 이하가 이중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지능 발달이라든가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뇌의 활성화를 더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맞아요. 있습니다. 예. 그럼 지금도 저희 늦지 않았으니까 기왕에 그 책 가져오셨잖아요. 네. 저희 살짝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럼요. 예. 읽어주세요. 포용에 대한. 네, 포용성에 대한 네. 책입니다, 여러분. 예반은 이것도 알아듣겠네. 엄마, 이게 책 읽어주세요. 수영 좀 깎고 와. Что такое инклюзия? Спросила Элина. Инклюзия означает, что даже если ты отличаешься от остальных, ты все равно можешь быть в равной степени частью этого города, общества и его жизни. 포용성이라는 게 뭐예요? Элина가 물어봤어요.
충성이란 본인이 남들과 달라도 똑같이 이 도시에, 이 사회에, 이 생활에 일부 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아, 오, 오늘 우리 주제랑 주제랑 좀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이 책을 받았어요. 어때요? 아이들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막 일부러 주입식으로 러시아어를 이렇게 접했을 때보다 이렇게 동화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갖고 딱 전달받았을 때 더 친밀하게 좀 집중을 하나요? 아이들이 일단 그림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렇죠. 그림이 좀 예쁜 책이 중요하고 네. 최대한 내용이 간결하고 단순한 단어로 네. 할 때 그 내용들이 잘 전달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헤라슈, 헤라슈. 헤라슈, 헤라슈. 스파세이와.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또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이들 청소 발달에 엄마의 모국어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말입니다. 언어 많이 알수록 그게 우리 애들한테 큰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아이들이 한국말만 하게 되니까 엄마가 한국말 수준은 초등학교 수준 정도만 한국어를 하시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중학교 가게 되면 엄마하고 소통 수단이 끊어져 가지고 말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못 알아들으니까 이러면 가정도 굉장히 불행해지고 가정이 불행해지면 사회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중 언어 교육은 그건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중 언어가 제도적으로나 정책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적으로도 그분들의 문화적인 권리로 존중되도록 해주는 환경들 이런 것들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래를 배웠어요. 어떤 노래 배웠어요? 하나 둘 사와디 카 여컷 하이족 중요하세요. 다 준비했나요? 아 원 투 지 요 요 요 파사타이 콩라우 나린루 파사타이 콩라우 나린루 คุณครูใจดีทุกคนนักเรียนก็ไม่สุขสนพวกเราทุกคนชอบเรียนภาษาไทยอันวันค่ะโยโย่자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우리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이 될 수 있게 잘 기르는 일 이것이 정말 국제 가정 부모님들의 가장 큰 바람이자 또 고민일 맞아. 것 같은데요.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 이 아이에 대한 아주 특별한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일지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내 아이는 이것이 싫다며 울었다. 유치원이? 야채? 자, 학교가 싫다며 울어. 학교일 수 있을 것 같아. 보통 학교 가는 게 싫다고. 그렇지. 아이들 숙제 보나이 때문에 학교 가는 게 싫어하잖아요. 저는 학교 가서 급식 먹는 게 좋아요. 학교 무조건 갔어요.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선생님이 싫어서? 선생님이 싫어서? 선생님. 선생님이 싫어서? 학교가 싫어서? 자, 정답을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 아이는 초콜릿이 싫다며 울었다. 왜요? 우리 애들 초콜릿 진짜 좋아하는데 왜 아이가 초콜릿이 그 맛있는 걸 싫다고 했는지 이 사연의 주인공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그건 좋아요. 아, 태풍이군요. 우리 큰 아들, 우리 큰 아들 성격에는 약간 순해. 말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런 스타일. 근데 우리 딸은 기이해요. 끝이 없어요. 갑자기 우리 딸 집에 한번 와서 그냥 쟤한테 물어봤어요. 아빠. 제 피부 왜 이렇게 색깔이? 아, 저기부터 그냥 뭔지 알게. 벌써 알아. 근데 아, 좀 생각하면서 아, 이거 대답 어떻게 해야 돼? 그리고 또 나 물어봤어. 왜? 어떤 친구가 나한테 피부가 막 더럽대, 막 못생겼대. 초코 같아. 근데 왜 우리 딸이가 학교에서 그냥 초코 아예 안 먹고. 왜냐면 아, 네가 초코 너무 많이 먹어서 피부가 까만 거야. 그냥 그 식으로, 예. 그것 때문에 그냥. 야, 네 아빠 봐, 아빠 멋있어. 네 엄마 봐, 엄마도 나보다 더 멋있어. 우리 피가 합쳐서 네 안에 들어간 거야. 그럼 네가 우리보다 훨씬 더 멋있어. 그거는 좀 맨날 얘기해야 돼. 이런 얘기를 듣니까 저도 지금 아이를 가진 입장에서 좀 속상하실 것 같아요, 진짜. 그 저는 파트에 큰 아들하고 우리 딸 저기 놀이터 놀았는데 어떤 중학생들 Where you from? 갑자기? 그냥 근데 갑자기? 친구가 다 맹남 없이요? 그냥 지나면서 놀이터 지나면서 Hey, where you from?
전에 이제 태풍 씨도 뭔가 전에 이제 그런 일을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 어렸을 때. 엄청 많이. 나 엄청 많이 싸웠어. 그쵸. 많이. 어떻게 그걸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냥 싸웠지. 왜냐면 쟤 보면 미국 사람 입장은 너 뭐야? 뭐 어떤 이상하다. 아시아 조금 생긴데 아시아 아니고. 뭐 멕시칸이나 미국에서도 미국에서 있지. 특히 스포츠 스포츠 쪽 흑인 백인 아니면 다 무시해. 무시 느낌 되면 바로 물어봐. 그냥 물고 더 강하게 하고 그러면 한국 와서 똑같이 하고 유럽 있을 때 똑같이 하고 제 인생이 그냥 파이팅 인생이야. 성격이 진짜 좋은 게 아까 딱 커피를 여러 장을 사와서 다 드시라고 맞아요. 아기가 이런 일을 당하면 정이 떨어지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맞아요. 항상 긍정적으로 하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애들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면 우리 애들도 나중에 지금 몰라지면 나중에 더 여유 생겨지.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도 이해하고 피부색과 관련돼서 우리가 저 나이 때는 보통 학교에 가면 크레파스, 크레용이 있습니다. 예. 크레용 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리고 사람 얼굴을 그리는데 거기에 보면 살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살색. 네. 우리 어렸을 때 살색이 있었어요. 맞아.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면 사람의 피부색에 색깔을 정해놓고 그 색깔이 아니면 피부가 스킨이 아니라고 가르치는 거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스킨?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2000년도 초기에 저희와 같은 이주민 인권단체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이 살색이라는 용어를 인종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없애달라고 하는 청원을 내려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2000년도 초반에 크레파스에서 맞아요. 혹은 물감에서 살색이라는 표시를 없애버렸습니다. 아, 맞아요. 살색이라는 게 진짜. 근데 이제 어떻게 몰라요? 뭐 무슨 색으로? 크림? 지난 아이보리 크림?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어요. 무슨 색깔이지? 살색이요. 이거? 살색. 우리가 흔히 부르는 살색이 인종차별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아프리카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 4명이 이 살색이라는 표현이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을 차별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이에 대해 특정 색을 살색이라고 부르는 것은 헌법 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색상 분류 등을 담당하는 기술표준원에 명칭을 고치라고 권고했습니다. 백인 중심 사회에서 색깔 이데올로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공주는 대부분이 주인공들이 백인들이에요. 그리고 하인들, 하녀들은 그 밖에, 그러니까 유색인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하녀로 나오게 되고, 이게 실제적으로 이것을 저항하기 위해서 나온 게 동화책을 다 바꿉니다. 선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이렇게 왕자나, 혹은 이제 뭐 천사, 그건 다 블랙입니다. 이게 어떤 것이 좋다 이런 건 말하는 게 아니고, 이데올로기가 색깔 속에 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머릿속에 지배하고 그런 것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사회 문제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소시키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이거 좀. 예전에 뭐 인어공주 배역도 늘 백인이 하다가 이번에 흑인이 맡았다고 해서 되게 말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놀이터에서 태풍 씨가 울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태풍 씨가 울었다고요? 놀이터에서요? 너 괴롭혔어요? 응? 제가 그 손수 때문에 집에 많이 못 왔어요. 근데 시간 됐을 때 무조건 와서 애들이랑 바깥에 가서 좀 했는데 애들 물었는데 애들 그냥 안 가고 싶대 바깥에. 안 가고 싶대. 빨리 일어나서 빨리 와. 그 식으로 약간 미국 꼰대. 손 잡고 그냥 나가서 나가는데 야 애들 저기 있다 그냥 놀아. 갑자기 그 다른 막 다 쓰면 애들 모였을 때 갑자기 보면서 다들 쭉 그냥 갔어요. 그러면 우리 오빠 다 뒤에서 보는데 우리 아들 마음이 생각해봐요. 야 태영아 빨리 와. 미안하다. 그런
한 마리 진짜 한 마리도 못했어요. 왜냐면 제 눈으로 봤어요. 요즘에는 근데 요즘에 이제 제가 조금 방송 나와서 가족 프로그램 조금 나와서 네. 이제 특별 케이스지만 네. 방송 때문에 우리 가족 인생이 많이 풀렸어요. 네. 큰 아들 어린이집 갔을 때 그 네. 카카방 알죠? 네. 그 장난 아니에요. 그 뭐 단체 엄마 단체 문자만. 그래 속도 그 직업이에요 진짜. 막 속도 장난 아니에요. 그 엄마 몸이 안 나오고 네. 자연스럽게 왕따 시켰어요. 네. 그때 우리 와이프도 마음이 좀 아팠어요. 근데 이제 둘째 하늘이 태어났을 때 와이프가 좀 저기부터 처음부터 잡았어요. 처음부터 잡으면서 많이 늘었어요. 이제 막내 태어나서 이제 우리 와이프가 거의 대표예요. 왕언니. 빠바바바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확실히 진짜 자식들이 있으면 엄마 아빠가 힘이 막 용기도 네. 생기고 못하는 게 없어. 진짜 불가능이 없어져요. 진짜. 엄마 아빠가 힘이 막 나와. 네, 그래야 또 아이들 해야 돼. 파이팅 아이들이 또 자신감도 같이 생기는 거고. 자, 여기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여기 계신 엄마 아빠 중에 한 분 앞으로 아이들의 영상 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누구지? 아빠! 아! 야, 이거. 제일 좋은 아빠요! 아까 그 기적이 났네. 아빠가 우리를 잘 놀아주고, 저번에 아빠가 우리를 태풍처럼 돌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는 아빠가 우리랑 더 놀아주시면 좋겠어요! 문제도 의미 엄청 많네요. 태풍씨. 갑자기 쓰는 거 준비하는데. 그 삶에 너무 사랑해요. 바람, 여기 에어컨 바람 좀 줄여주세요. 왜?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애들이 되게 어른보다 훨씬 더 강해. 아, 그래. 우리가 너무 약해, 엄마, 아빠가. 애들은. 정말 되게 티 없고 그 안에 그 강함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맞아요. 아, 굉장히 씩씩하네요. 목소리가 화이팅 말고 진짜 오징어 게임 또 혹시 엄마 왜 울어 엄마는? 아유 엄마 난리 났네 여기. 저는 원래 우는 사람 보면 눈물이 나요. 눈물인데? 그래도 여기 호래기는 먹고 갈 거예요. 답장은 하셔야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죠. 아, 우리 세 명 너무 이쁘는 애기들. 든든하다, 든든해. 아빠는 여기 몸 속 안에 밑에부터 여기 하늘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응원하고 즐겁게, 대범하게 우리 세계에서 사람 되면 좋아요. 파이팅.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네. 정말 태풍 씨 아이들과 한국에 같이 사는 우리 글로벌 가정의 아이들이 편견과 차별 이런 걱정 없이 다 같이 정말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국제 가정의 삶을 정말 깊게 공감하고 이해했던 시간이 됐어요. 한국 여성이랑 아까 결혼하고 싶다고 이미 멘트 다 준비된 한국의 여왕. 한국의 여왕 만들었어요. 어때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거 배우고 다 얘기 들어보면서 지금이 어렵지만은 지금이 아이들이 또 튼튼한 미래를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미래가 밝다라는 거 되게 느껴지고 네, 물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저도 빨리 결혼하고 싶고 진짜 이런 이쁜 애들을 키우고 싶네요 진짜로. 그렇죠?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예. 자, 정말 우리가 이 국제 가정을 대하는 태도도 우리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대표님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기 시작한 지가 오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것, 좀 생소하게 보여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편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국제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는 가정이기 때문에 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름과 차이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편견을 갖지 말고 그 있는 그 자체의 다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이 그 가정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우리 사회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제 가정의 2세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다라는 그런 사실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것부터 그게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대한민국 최대 문화 다양성 축제 2021 만프 토크쇼는 우리 여기서 훈훈하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만프에 접속하는 순간 여러분은 이미 세계인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용남초등학교 2학년 3반 남민호입니다. 친구들이 어머니가 외국 사람인 거 알아요? 친한 친구들은 거의 다 한국 말고도 엄마의 나라인 언어랑 그날의 문화를 알게 돼서 좋은 것 같아요. 밖에 나갈 때마다 한국어로 쓰고 밖에 나가지 않는 이상 다 베트남 말로 해요. 요즘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더 많아지고 있으니까 특히 별 다르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가 중국 음식 할 수 있는 게 제일 자랑스러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걷는 나의 문장들은 그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고 유난히 그대가 힘든 것 같은 날엔 기댈 곳 돼주고 싶죠. 사랑하게 만들죠. Hey, check this out.